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5시 신년맞이 타로를 볼 시간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년 운세 타로를 도와주실 오르카님이십니다. 와! 네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르카님께 타로를 보신다고. 그 다 거품입니다, 네. 아, 그게 거품인가요? 연차가 오래됐을 뿐이에요. 아, 연차가 오르셨구나. 그 오르카는 던이나 매에 나오는 그 오르카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범고래 학계명으로 오르카라고 해요. 저는 다 관련 없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네. 타로 보실 게 신년 운세랑 케미 쭉 보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진우님만 1대1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비밀이었는데.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신년 운세부터 보실 건데요. 네네. 어떻게 보시냐면 0번부터 21번 중에요. 숫자를 먼저 편하게 4개를 골라주세요. 5랑 9랑 11이랑 21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개를 더 고르실 건데요, 숫자를. 앞에 거랑 겹쳐도 돼요. 0이랑 17 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어떻게 운세가 잘 나온 걸까요? 밑에 있는 카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카드는 많이 불안하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흔들리고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카드예요. 자, 두 번째는 데스인데 저 역방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내가 무너지고 아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카드인데요. 저 말은 뭐냐면 작년을 너무 빡세게 살았습니다 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많이 충전이 필요하다 라는 카드예요. 이거 신년세 이제 공식 질문인데요. 위에 있는 네 가지 파트 중에 좋은 거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거부터 들으실래요? 아, 나쁜 거 많은가 봐. 나쁜 거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인간관계부터 봅시다. 안 돼!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설명에 저 인간관계 자존감이 떨어졌다라는 카드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친구를 많이 잃었다 혹은 친구가 많이 빠졌다라는 카드예요. 헐, 올해 동시에 운이 좀 별론데?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기대할 사람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요거는 좀 살짝 소름 돋았다. 요즘 약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현실 친구들한테는 방송 이야기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외로운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의 공허함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3등은 이제 나를 볼 건데 네. 저 카드가 의미하는 게 이제 감정 억제, 고독하다, 공허하다라는 카드예요. 저 카드의 특징은 뭐냐면 잘 참고 잘 견디세요라는 마인드가 돼요. 아, 버텨라.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데스 카드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저렇게 버티면 너는 부러진다라는 카드야. 아, 내가 부러진다, 버티면. 그래서 조금은 나를 좀 쉬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웃긴 건 이렇게 나오면 일이 잘 안 돼야 되잖아. 많이 쉬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또 일은 잘 돼요. 엥? 진짜요? 일까지 잘 안 된다고 나와버렸건 아예 부정인 카드를 뽑았으면 그냥 우리 올해 쉬어갑시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은 잘 되니까 설벽이 쉬는 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계속 그렇긴 했거든요. 좀 저를 많이 몰아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절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아, 조절을 해야 된다 이제. 네, 이제 두 번째 카드, 1카드를 볼 건데 거기서 마음을 다잡지 못합니다 라는 카드예요.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백 스스로도 지금 방송을 열심히 한 것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내가 뭘 잘하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맞아요. 근데 전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 그게 엄청난 기만자예요. 엥?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방송이 이만큼까지 큰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만 그럼 설명 밑에 시청자는 다 방송을 못하는 게 되네.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저 이거 하나는 제가 단언컨대 저는 그 누구보다 독보적으로 게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못하더라도 내가 방송 자체는 열심히 했다라는 거에 대한 칭찬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주변 분들이 다 잘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작년에 해왔던 것 중에 어떤 걸 이 사람들 경력이 설명님보다 훨씬 많잖아요. 아, 맞아. 길시죠. 근데 슈퍼 류키가 경력자들한테 이만큼 비볐다라는 걸 칭찬해야 돼. 그런 표현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유, 아, 과분하네요. 감사합니다. 올해 가장 좋은 게 연애운인데 오라? 카드가 황후 카드예요. 저 황후는 풍요를 뜻하거든요. 지금 솔로신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사람 한 명 갖고 풍요롭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올해 최소 설병한테 꼬이는 남정네는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올해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남자?
아니 아니 과하게 친절하지 말자. 아 과하게 친절하지 말자. 누가 보면 여우짓을 보인다. 보통 연락은 하는데 다 받아주고 가끔 전화도 한다? 근데 가끔 가다 밥도 먹어. 근데 고백을 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싫대. 그럼 설명님 친한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를 갖고 와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쳐. 설명이 뭐라 할래요? 어장인가? 그래서 이제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한다. 다시 설명님의 신용세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네네, 연애를 챙겨가는 게 좋으나 강요는 없고요. 사랑은 필수로 해야 하며 사람을 좀 많이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약간 이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보이면 바로 선을 그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하고 싶던 거를 좀 자유롭게 시도할수록 스스로가 성장을 갖고 오니까 인간 설백이 원하는 걸 조금 더 편하게 올해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독해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케미를 봅시다. 케미 자 일단 첫 줄부터 볼게요. 여기 강사라님, 킹사라님, 유니세님 여기 네. 라인부터. 그럼 여기도 케미 좋다. 오 잘 나왔나 보다. 설백이 쫄보여서 문제인 관계들. 설백이 카드 저거 보면 자신감이 좀 떨어졌고 겁을 먹었다라는 카드거든. 그래서 조금 설백이란 사람이 적극적으로 덤벼줘야 된다. 나는 왜 저런 카드만 나오지 진짜? 유니세님 카드가 제일 좋은 카드인데 세 분 중에서는. 오 그러네. 카드 이름이 좋은 인연을 뜻해요. 아 좋은 인연. 그래서 윤혜쌤이랑 열심히 설백이 덤비면 덜빌수록 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가운데는 현실적으로 나랑 제일 잘 맞는 사람. 근데 웃긴 건 둘 다 고집이 세서 약간은 좀 평행선을 가는 느낌이 좀 놀 땐 좋은데. 아 놀 땐 뭔가 좋은데.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많이 갈린다. 그냥 저기는 조금 강사라님은 네 약간의 서운함이 좀 쌓인 관계래요. 서운해서 조금은 설백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된다. 저기도 약간 좀 안쪽으로 품어요 계속. 밖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설백의 사랑과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아하. 어? 아까 뽑았던 카드네? 저거 아까 나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던 카드잖아. 네 맞아요. 나은씨랑 카드가 저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카드예요. 나은씨 카드가. 그러니까 둘은 같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카드인데 근데 자연이. 설백 자체는 조금 피곤해집니다 라는 카드가 저거든요. 아, 나은님 텐션이 좀 높으시긴 해. 그리고 이제 뚜띠님 카드가 되게 웃긴데 네. 전차 카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을 뜻해요. 전차를 타고 앞으로 뛰어가는데 설백은 달리기로 또 저걸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설백은 전차에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막 역동적이고 되게 재밌고 즐겁지만 끝나고 나면 만신창이가 돼 있는 게 설백이에요. 아... 그렇게 잘 맞는 카드는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 설백이 조금 성장해서 더 전차에 이제 운전대를 설백이 잡으면 케미가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기다려라 김두띠. 지금... 꽃피님 카드가 정말 웃긴데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카드. 언니 저 카드 뭐냐면 둘이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친해지는 거 자체도 귀찮다. 그냥 설백이 좋은 앤데 내가 뭘 이렇게 더하고 뭘 더 해야 되냐 막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저 언니는 설백한테 약간 예스맨이야. 어 맞아요. 약간 잘 챙겨주고 되게 좋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설백은 조금 저 언니야랑 좀 깊게 갈 수 있게 노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근데 내 카드 진짜 일관된다. 왜 계속 저런 카드만 나오지? 거기 그 템템버리님 카드가 태양 카드잖아요. 더 선. 네. 저거는 엄청 초긍정적인 카드예요. 관계운에서. 거의 귀인급, 귀인 밑에급. 뭔가 설백이 뭘 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다 뭔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템템버림부터 설득하는 게 좋다. 올해에는 템템님에게 좀 더 적극적인 여자가 되는 해가 되기를. 그리고 이제 저희 감블러님 카드가 웃긴데 이미 그 다 실망했대요 서로. 에? 처음에는 둘 다 약간 서로가 신비로웠어.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그냥 동네 친구가 돼가는 약간 그런 거죠. 어 좋은 친구 사이네. 그리고 공팔이파가 정말 되게 웃긴 카드인데 더 풀은 시작을 뜻하는 카드예요. 어 시작. 설백에게 무언가 시작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설백이 조금 뭐가 막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조금 어려운 게 있다 그럼 공팔이파한테 가서 뭘 물어보면 답안이 제일 쉽게 잘 나올 수 있다. 공파랑 또 이번에 컨텐츠를 이번에 새로 하거든요. 이런 카드가 나와서 또 뭔가 다행이네. 공파 우린 사실 짱친이었다고. 뭐야 이건. 가운데 카드 누구였죠? 자이님이구나. 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견자이님은 되게 좋은 분이다라고 하지만 살짝 무서울 때가 있는 사람이고. 어 근데 자이님 카드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 그 학교에서 좀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인데 제일 애정가는. 어 뭔지 알겠다. 나나 형님은 좋은 사람인데 잘 모르겠다라는 카드고 저건. 엥?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라는 게 나나영 님 카드고. 그렇구나. 저기 보면 춘향님이잖아요. 네네. 저거 뚜띠님이랑 똑같은 카드거든. 어 맞아요. 이춘향 템포에도 나는 못 따라간다. 김뚜띠 이춘향이랑 같이 뭘 하면 설벽은 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이제 롤모델이나 참고할 때 이 세 분을 참고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어 맞아요. 어 근데 아 이거 방송에서는 처음 말하는데 제일 본받고 싶은 스트리머가 한 분 계시다면 나나양님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오네. 어 너무 신기하다. 일단 여기 코레트님이랑 김뽕님 볼게요. 네. 그 설백님 있잖아요. 나은씨랑 좀 많이 비슷한 게 주변에 사람들이 운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코레트란 존재는 모두를 공평하게 만들어. 코는 편애도 없고요. 차별도 없습니다. 어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게 단 한 번도 설백이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근데 이 두 남자한테는 설백이 갑이에요. 왜 여기서 제일 좋게 나왔지? 내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코레트님 카드 저게 잔 두 개가 딱 보면 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소통할수록 재밌다라는 카드거든. 설백은 이제 코레트가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코레트는 그런 취급을 하거나 그러면 단카를 잘라내요 자꾸. 근데 웃긴 건 설백님 또 네네 자꾸 한 번씩 튕겨주니까 더 괴롭히고 싶지 않나. 그거 아닌 거 알아요?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니까 설벽이 이제 머리가 커서. 아하. 이거는 코레트가 잘못한 게 이제 그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지. 네, 엄청 뻔뻔해졌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 사람들이 뻔뻔해졌대요. 김뽕님 카드가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김뽕은 요즘 설벽 앞에서 작아진대.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설벽이 너무 기가 살고 뻔뻔해지고 막 이러니까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아, 내가 무슨 갑질을 해 김성현한테. 그래서 조금 더 있잖아요 설빙님 그런 거 좀 하시면 좋아요. 그, 어떤 거요? 그런 느낌 있잖아. 네. 니네 집에서 오늘 파티할 건데 너도 올래? 약간 그런 느낌.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성윤이한테 배그 할래? 그래 좋아하고 이제 제가 알아서 배그 합방 납치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위에 분들한테도 하나씩 해가는 게 그게 이제 숙제인 거죠. 아... 최소한 올해가 지났을 때 템템버린 나나영은 이 느낌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춘향씨를 뛰어넣으면 베스트. 오 춘향님을 대망의 메인 DC 보셔야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굉장히 건강한 팬이네요 설백님. 아 건강한 팬이라고요? 태양 카드는 아까 말했지만 초긍정적인 카드란 말이에요. 네. 내가 왜 좋은 팬이라고 생각했냐면 저 오른쪽에 밑에 있는 카드가 저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카드예요. 근데 그래도 좋대. 저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다라는 거야. 네, 가끔 그냥 통화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약간 이게 그냥 난 되게 좋아. 나는 네. 그것만 해도 그냥 좋아요. 아, 네 맞아요. 김준현님 카드는 정말 웃긴 게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는 지금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대요. 그리고 네. 체력적으로 좀 지치고 좀 힘들다라는 카드가 저 카드예요. 오 맞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카드는 설백이라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신경을 써줄 정도의 여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일방적이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서비스 하나 해드려야죠. 자 채팅창의 청소분들 0번부터 21번 중에 난 이 숫자가 좋다 빨리 밀어요. 빨리 0번부터 21번 중에 빨리 밀어. 쭉쭉 밀어. 5번 뒤! 그 설명 진짜 미안한데 얘네 공포게임에 꽤나 진심이구나. 형이 미안하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냥 공포게임이란 거야. 아 진짜 오지마 하지 마세요. 가운데 있는 카드가 좌절감 애매한 태도 막 꺾인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네.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설백을 원한다. 시작하고 싶다. 왜 다른 방에서 너네 안 그러면서 왜 내 방송에서만 그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카드 아까 저 뚜띠님이랑 추장님이 뽑았던 카드잖아. 네 맞아요. 투수의 템포로 따라가기엔 설백은 벅차다. 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거를 다 이뤄주기에 설백은 힘들다. 애초에 처음부터. 자 이제 여러분 투수분들 Q&A 시간 잠깐 한 5분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본게임을 더욱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원기욕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모으시고 설백님이 올해는 건강해질까? 예, 체력관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건강해질 겁니다. 올해 설백 유튜브 성장도 지금 얼마죠? 지금 6만입니다. 아 10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백의 텅텅음 진짜일까요? 예, 리얼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꾸밀 정도의 사람이 안 돼. 아니에요! 올해 롤티어 지금 어디세요? 지금 실버입니다. 아 그럼 거기 계실 수도 있어요. 설백은 팍스가 맞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이 여우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민주어야 하는 여우라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아 오늘 타로 2시간 동안이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선배님도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초초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